노영훈 씨에게 협박성 택배 보낸 거 이세나 씨 맞죠? 증거 있어요? 다 찍혔어요. 당신이 노영호 씨 위협하는 장면이 이것만 봐도 노영호 씨에 대한 감정이 드러나잖아요. 경찰 아저씨, 나랑 노영원 남편의 관계 알아요? 아는구나. 아, 씨. 뭐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? 생각해봐요. 노영원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밉겠어요. 그래서 날 놀리려고 언니가 살아있다고 한 거라고요. 내가 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줄 아니까. 근데 죽었다잖아. 살아있는 건 거짓말이라잖아. 그래서 아까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. 그럼 노영호 씨 집에 몰래카메라 왜 달았어요? 그건 엄연한 스토킹 범죄입니다! 증거 있어요? 왜 다들 노영원 말만 믿는 건데? 경찰 공무원이 힘 있는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그런 경찰 아닙니다. 그럼 예전 이세나 씨 집에서 일어난 화재는요? 그 말에 저렇게 동요되는 거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 알죠? 전 그 화재로 가족을 다 잃었어요.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고통과 아픔을 당신이 알아요? 의심스러워요? 왜요? 저만 살아남아서요? 제가 죽였다고 의심하는 거라면 조사하세요. 저도 이 억울함 꼭 풀고 싶으니까.